안녕 행복이들, 행자입니다. 며칠 전에 올린 바지 맛집 영상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어떤 걸 들고 왔냐면 저번에 예고했던 간절기 포인트룩을 가져왔답니다. 오! 스트릿한 그런 느낌부터 데일리 꾸안꾸 코디까지 총 6가지 준비해봤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디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 렛츠 고더리! 첫 번째 코디! 나던! 낮엔 덥고 저녁엔 쌀쌀한 가을이 왔다 아인겨. 그러므로 외투 챙기는 건 필수! 이 셔링 집업 안에는 기본 브이넥 티셔츠를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셔링 집업 사브락사브락거리는 그런 소재 엄청 가볍고 활동성도 너무 좋아서 진짜 최고라구. 셔링으로 리본 포인트도 귀여워서 이번 가을 데일리템으로 완전히 추천합니다. 여기에 핀턱 오브 슬랙스를 입어줬답니다. 뒷밴딩으로 너무 편해서 막 입어도 완전 뽕 뽑아버리는 그런 아이템이라고요. 저는 리코디에 심심하지 않게 웨스턴 롱부츠를 신어줬고요. 가방은 스트링 미니 크로스백 매줬답니다. 이 크로스백은 캔버스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옆쪽 버클 포인트로 데일리하면서도 유니크해서 다양한 코디를 연출할 수 있어요. 너무 튀지도 않지만 센스 있는 그런 가을 코디 완성했다요. 두 번째 코디, 빠밤! 옷으로 다이어트 해버리는 그런 코디라고요. 감성 있는 루즈핀 니트에 와이드 팬츠를 코디해서 데일리룩 끝장냈답니다. 이 니트는 엄청 쫀쫀해서 너무너무 편하고 브이넥으로 시원하게 파여있어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 저처럼 목이 짧은 분들께 완전 강추강추한다고요. 여리여리 끝판왕 니트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면 와이드 팬츠 크림 컬러를 매치해줬어요. 귀여움을 넣기 위해서 롤업도 해줬고요. 니트 컬러와 요 바지와 완전 찰떡 아닌가요? 가방은 꾸안꾸 느낌으로다가 아이보리 컬러 에코백을 매줬어요. 겉주머니도 있어서 활용성도 너무 좋아서 집 많을 땐 요런 에코백이 짱이죠. 신발은 스니커즈! 차분하고 편한 데일리룩 완성! 세 번째 코디! 따단! 이 코디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어제도 입었다고. 유니크한 뱀핏 안방에 스트릿한 롱부츠까지. 튀는 거 좋아하면 들어와! 쉬폰 소재로 된 안방이라서 엄청 가볍고 유니크한 뱀핏 패턴으로 걸크러쉬 느낌 바로 나버리기. 자칫하면 범죄와의 전쟁 될 수 있어서 여기에 클러치는 맥이 없기. 요 뱀핏 패턴이 이번 트렌드라구. 여기에 블랙 컬러 미니 스커트를 입어줬답니다. 이 스커트는 뒷밴딩이 되어 있어서 입기 엄청 편하고 자연스러운 A라인으로 떨어져서 다리도 엄청 날씬해 보인답니다. 어우, 립밤 넣어놓기 딱 좋겠다. 가방은 뱀핏 안방과 맞게 뱀핏 패턴 미니백을 매줬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백이나 백팩을 매줘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신발은 레이스업 롱부츠를 신어줬어요. 전에 보여드렸던 웨스턴 롱부츠와 달리 조금 스트릿하고 유니크한 느낌이 더 강하지 않나요? 센 언니 느낌스 스트릿 룩 완성! 네 번째 코디! 빠밤! 데일리한 슬라브 티셔츠에 흑청 와이드 팬츠를 코디해줬습니다. 약간 뭐랄까 장바구니에 기본으로 추가해야 하는 그런 상하이랄까요? 꾸안꾸의 정상을 찍은 이 티셔츠는 무난한 소매가 아니라 벌룬 느낌의 소매로 되어 있어서 데일리 속 포인트 같은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리고 한쪽만 트임이 있어 좀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심심하지 않은 게 이 티셔츠의 장점. 여기에 깔끔한 흑청 데님 팬츠를 매치해줬어요.
로라판이 너무 귀엽고 카페에 과제하러 가는 느낌 물씬. 이 바지 하나면 모든 꾸안꾸 코디를 다 소화할 수 있답니다. 가방은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링 크로스백 매줬고요. 신발도 데일리한 무지 스니커즈 신어줬습니다. 아, 뭐 입지? 할 때 입기 좋은 데일리 코디 완성! 다섯 번째 코디, 따단!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셔츠 코디인데요. 오피스 룩으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가을 색감의 슬랙스와 에코팩이란 감성 출근 룩 그 자체. 이 셔츠는 적당히 얇은 소재에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고급스러워 보이고 적당히 파인 브이넥 카라로 일반 셔츠와 다르게 답답하지 않다고요. 총 기장은 이 정도 됩니다. 이 슬랙스는 밴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쫀쫀해서 착용감이 정말 좋은 슬랙스예요. 소재가 얇지 않아도 찰랑거리는 느낌이라서 다리가 완전히 얇아 보인답니다. 핏 대박대박 아닌가요? 진짜 어이가 없다 정말. 여기에 깔맞춤으로 딥브라운 컬러의 에코백을 매줬답니다. 깔끔한 레터링으로 단정한 코디에 포인트를 살짝 쿵 넣어주는 그런 느낌. 신발은 귀여우면서도 깔끔한 로퍼를 신어줬는데 이 로퍼는 딱 정 사이즈로 나와서 꼭 정 사이즈로 구매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뒤에가 헐떡헐떡거려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정 사이즈로 신은 건데 딱 좋았어요. 여섯 번째 코디, 빰빠밤! 귀여운 무지 맨투맨의 아메카지 느낌 스커트를 코디해줬어요. 몽글몽글하면서도 귀여운 그런 느낌. 이 맨투맨은 총 19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남녀 공용으로 커플템 하기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핏으로 아메카지 코디나 캐주얼 코디에 쉽게 입을 수 있어서 좋답니다. 이런 무지 맨투맨은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유용한 거 다들 아시죠?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포켓 미니스커트의 베이지 컬러인데요. 컬러감이 아주 캐주얼하게 잘 빠져서 가을에 포인트 주기 딱 좋답니다. 가방은 크로스백으로도 숄더백으로도 사용 가능한 캔버스백을 매치해줬고요. 신발은 귀여운 스니커즈 신어줬답니다. 어려 보이는 귀여운 코디 완성! 자, 이렇게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간절기 코디 6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지긋지긋한 장마가 지나가면 이제 갑자기 또 조금 덥다가 확 기온차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가을이 와버리잖아요. 근데 가을이 짧기도 하고 해서 옷 사기도 애매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고려해서 초겨울까지도 이너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많이 쟁여봤답니다.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하고 싶은 컨텐츠가 진짜 너무 많아서 몸을 쪼개서라도 자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앞으로 더더 이쁜 코디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알겠죠? 우리 행복이들 항상 좋게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너무 고맙다가. 아, 그리고 오늘도 이벤트 할 거예요.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우리 행복이들은 참여 방법 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뉴 행복이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이벤트 자세한 내용을 다 적어 놓을게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원하시는 룩을 선물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세요.